여름날에 유독 더 많이 찾게 되는 것이 있었으니 덥기도 하고 뭔가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많이 먹을 때는 하루에 네다섯 잔? 바로 음료수입니다. 종류도 많고 그 맛도 다양한 음료수. 하지만 이것에 중독이 된다면 마약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커피 한 캔. 게다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우리가 몰랐던 음료수의 비밀. 과연 그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날에 특히 많이 찾는 것. 바로 음료수죠. 시원한 음료수. 하루에 얼마나 마시나요? 많게 먹으면 5잔, 6잔 정도까지 마시는 것 같아요. 커피는 하루에 2, 3잔 마시는 것 같고. 1.5리터, 2리터 이런 거 3, 4통 그 정도 먹는 편이에요. 3, 4통씩이나요? 무심코 여러 잔 마시는 음료수에 나도 모르게 함께 섭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당이었습니다. 더워서 이런저런 음료를 많이 찾게 되는데요. 우리가 즐겨 먹는 음료와 과자, 아이스크림 등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액상과당입니다. 당류가 많아 비만이나 당뇨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탄산음료가 심장병 위험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마시는 음료 속에 얼마나 많은 당 함량이 있기에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캔커피를 기준으로 설탕량을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각설탕 2개? 3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2개 정도? 6개? 3개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각설탕으로 2개? 시민들 대부분이 2개에서 3개로 대답을 했는데요. 하지만 좀 많죠? 한 캔을? 오 뭐야? 이겼어. 각설탕 1개를 기준으로 3g짜리 각설탕이 무려 8.6개. 커피 한 캔이 이 정도가요? 아 진짜 대박이다. 캔커피 한 캔에 275ml인데 당류는 26g. 3g짜리 각설탕으로 환산하자면 8개 하고도 반이 들어있는 셈이죠. 아, 왜 이렇게 많이 넣어? 이거 보니까 아, 이제 안 먹을 거예요, 저는 이제. 마실 때는 단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거. 아, 눈으로 확인하니까 좀 충격적이에요. 그렇다면 커피 말고 다른 음료들은 어떨지 100ml 단위로 실험해봤는데요. 사람들이 자주 찾고 즐겨 마시는 6가지 음료를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있고요? 궁금한데요. 먼저 상큼한 포도맛 주스는 15.8g의 당 함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설탕으로 환산하면 5.2개. 저 정도에. 다음은 어른아이 모두 좋아하는 바나나 맛 우유인데요. 16g의 당 함량. 각설탕으로 치면 5.3개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4가지 음료수도 실험해봤더니 비타민 음료와 이온 음료를 제외한 나머지 음료수들의 당 함량 평균이 각설탕으로 약 5개였습니다. 그중 한 음료수를 골라 음료수의 당 함량 15.8g의 각설탕을 물에 넣고 설탕물을 만들었습니다. 당도는 같은 거예요. 잘 녹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맛보게 했는데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맛보자마자 하나같이 절로 미간을 찌푸렸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설탕물 이렇게 마시라고 하면 안 마실 텐데 포도주스 차갑게 하면 또 그 맛을 그냥 막 몇 번 이루 들이키면은 아마 당성분이 더 많이 섭취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평소 물 대신 음료수를 즐겨 마신다는 주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음료수를 마신다는 주부답게 냉장고 안이 음료수로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이 주부가 하루 동안 얼마나 음료수를 마시고 음료수를 통해서 당을 얼만큼 섭취하는지 관찰해보았습니다. 먼저 주스 한 컵에 각설탕 7개. 이처럼 레모네이드를 비롯해 커피까지 주부가 하루 종일 마신 음료수는 총 6가지였는데요.
주부가 음료수를 마실 때마다 오. 쌓인 각설탕 과연 이상해. 몇 개나 될까요? 정말요? 하루 동안 섭취한 당 함량 137.5g 각설탕을 45.7개를 먹은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을지 궁금해진 제작진 주부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환자분은 당 중독 상태의 위험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결과가 나올 줄 몰랐는데 체성분 검사를 오, 통해서 보니까 그러네. 내장 비만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 상태셨고 이런 상태에 내장 비만이 계속 진행된다면 동맥경화나 고혈압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의 분비를 억제해 계속 단 것을 찾는 당 중독이 됩니다. 게다가 간을 손상시켜 지방간을 유발하고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을 일으키기도 한다는데요. 이와 같은 위험 때문에 안전하게 음료수를 마실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음료와 가공식품을 통한 하루 당류 섭취량을 연령대별로 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5, 60대의 경우 캔커피 한 캔만 마셔도 1일 권장량에 육박하고 포도주스 200ml를 마시면 1일 권장량이 꽉 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몰랐어요. 예를 들어 점심 식사로 각설탕이 20개나 든 자장면을 먹고 후식으로 케이크와 음료까지 마시게 되면 점심 한 끼에만 세계 보건기구 하루 권장량보다 2.5배를 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엔 무설탕이나 무가당인 음료들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는데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궁금해요. 하지만 무설탕이라고 표시돼 있으면서도 적당히 단 음료들이 인기인데 이 또한 또 주의를 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무설탕과 무가당, 여러분은 이 뜻을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설탕이 없어. 무설탕은 설탕. 설탕이 없는 거. 아, 참고하지 않았다. 과당은 사카린 없는 거? 무설탕이나 무가당 둘 다 달지 않다는 게 공통점 아니에요. 무가당, 무설탕이니까. 설탕이라는 것은 설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과 또 설탕을 넣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네. 하지만 제품에 설탕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무가당도 당류를 넣지 않았다는 것이 넣지 않았다는 말이지 제품에 당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이야? 결국에는 이제 무설탕과 무가당이라는 말로 이제 소비자를 현혹할 수가 있는데 넣지 않았는데 있다. 소비자께서는 제품 표시에 당류량이 얼마나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서 제품을 구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포장지에만 적혀있는 글자만 믿고 덜컥 구매했다간 오히려 당을 더 섭취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영양성분표의 당 함량과 제품 표시에 어떤 게 들어갔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의 양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3살 이상 어린이와 10대 청소년, 20대 청년들은 모두 기준치보다 많은 당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 먹일 홍삼 음료 고르실 때 성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면역력을 길러주고 혈액 흐름과 기억력을 좋게 해준다는 홍삼. 하지만 어린이가 먹기엔 너무 단 거 아닌가요? 아기들이 먹는 거에는 또 그 나름 영양이 또 따로 또 들어가 있으니까 진짜 홍삼 들었다 그러고 키 큰다고 하니까 달더라도 우리 애가 먹는 거니까 영양소가 있는 걸로 고르게 되는 거죠.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 홍삼 음료 20개를 분석한 결과 7개 제품에 10g 이상의 당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절반 이상이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1mg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음료수를 사실 때 보면 음료수마다 그 영양표가 있습니다. 그 영양표에 당 함유량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선별해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커피나 음료수를 드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빼고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단 음료를 드신 후에는 반드시 물을 드시는 습관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올여름 당분 섭취 줄이셔서 더 건강하고 더 시원한 음료 즐기세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가공식품의 당 섭취량을 50g으로 이렇게 한정 줬는데요. 네. 어떻게 합니까? 저는 지금 여기서
짜장면에 콜라에 많이 먹었어요. 당 중독인가 봐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섭취하는 당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식품을 고르실 때는 영양 표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요리하실 때는 설탕 되도록 자제하시는 네. 게 좋겠습니다. 네.